다음 내용은 게임 내 볼 수 있는 단서들을 모아 상상해낸 스토리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상상 부분은 노란 자막으로 표시되나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 단서를 읽기 위한 개인적 해석이 들어갔으므로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크론의 여왕은 불꽃의 인도를 따라 파르마즈라에서 용왕을 무력화시키고 쌍조가 원하던 운명된 죽음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죽음의 신 밤빛 새의 재탄과 함께 운명된 죽음이 깃든 여왕의 눈동자는 검보라색의 눈, 밤빛 눈이 되었습니다. 파르마즈라에서 돌아와 고룡의 힘, 벼락을 목도한 여왕은 황금나무와의 전쟁을 위해 은물방울로 그것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은물방울로는 유사 벼락을 재현시키는 것에 그쳤으며 결국 완벽한 고룡을 창조시키기 위해 검은 달의 물방울, 창은의 물방울까지 손을 댔습니다. 창은의 물방울의 힘으로 고룡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물방울에 다시 태어나기를 완전하게 만들던 규율은 엘데가 수복하여 엘든링의 일부로 만들었기에 규율의 축복을 받지 못해 불완전하고 취약한 모습, 다리와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는 안진뱅이 용이 되었습니다. 용인병들은 무구한 황금의 비늘도 가지지 못하고 진짜 하늘과 벼락을 모른 채 창은의 힘으로 우연한 빅뇌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창은의 물방울의 파문은 새로운 종족의 생명의 원초가 되어 차가운 마력을 사용하고 백금의 피가 흐르는 안진뱅이 인종, 1세대 백금인을 탄생시켰습니다. 밤비눈의 여왕은 구별된 설원에서 새로운 도 오르디나를 세웠으며 거인들과 함께 태양의 연합으로 황금나무에 대항하였습니다. 일부 태양연합의 거인들은 전쟁을 위해 푸른새의 규율을 받아들여 영혼의 불을 다뤘고 백금인들은 비록 불완전했으나 뛰어난 활의 명수였으며 용인병들의 무시무시한 자태와 차가운 빙뢰는 지하에 가라앉은 영원한 도읍과 태양의 도읍 오르디나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여왕은 역전된 전세를 몰아서 어느 반신을 운명된 죽음으로 처단했으며 그 피부를 벗겨 성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신사냥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후 밤빛눈의 여왕은 그녀가 전쟁을 위해 낳은 아이들을 성포에 감싸 안았습니다. 운명된 죽음의 규율을 받아들인 반신, 밤빛눈의 여왕의 자식들은 죽음의 데미갓들이었으며 그들은 여왕처럼 흑염을 내재는 갑옷으로 삼아 운명된 죽음을 다루는 흑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밤빛새의 위석, 여왕의 밤빛눈을 본뜬 검보라빛의 흑요석을 성인과 성구로 삼았으며 신의 살갗을 꿰맨 로브에 태양연합의 상징, 이글거리는 태양의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창은의 창조물들과 불의 거인들의 조력, 그리고 태양연합의 탄생으로 전세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흑염의 사도들과 여왕의 성검 아래 황금나무 연합의 데미갓들과 반신들은 몰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사체에서 살갗을 벗겨내 방어구로 삼았고 신의 살갗 사도라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우르드의 왕조 도가니 데미갓들의 살갗을 뒤집었으므로 인간이 아닌 도가니의 형상을 품었고 그들의 회오리치는 바람, 도가니의 힘과 자유자재로 변형하는 도가니 면모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거대한 의지의 손가락들이 교차수의 데미갓들에게 부여한 힘, 순백의 별의 권능, 신의 분노를 흡수시키고 뒤틀어 흑염의 권능, 귀족의 배짱으로 만들었으며 그것은 사도들의 신사냥 훈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왕은 노크론에서 피부를 벗기고 남은 데미갓과 반신들의 사체들을 한 곳에 뭉쳤고 그 사체 더미에서 피에 젖은 주물, 손가락 죽임의 칼날을 탄생시켰습니다. 손가락 죽임의 칼날은 운명이 이끄는 자, 반신만이 휘두를 수 있는 무기였으며
여왕은 그것으로 자신을 반신으로 선택한 손가락을 죽였습니다. 신의 사자이자 거대한 의지를 대변하는 손가락의 죽음과 함께 엘드는 경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반신의 선택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이 사태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엘드는 마지막으로 남은 반신, 마리카의 몸에 깃들었습니다. 마리카에게 엘든링이 깃든과 동시에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황금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여왕, 마리카가 탄생했습니다. 마리카는 엘든링의 화신, 황금나무의 신이 되었고 엘든링의 축복을 받은 황금나무의 백성들은 과거 무구한 금의 축복을 받은 플라키두삭스와 고룡들, 그리고 교차소의 붉은 황금의 축복을 받은 도가니의 데미갓들처럼 황금의 규율이 깃들어 황금색 눈을 띄었으며, 축복을 받은 황금나무의 연합은 태양의 연합과 총력전을 시작했습니다. 마리카는 엘든링에 깊숙이 새겨진 오래된 규율에 따라 틈새 땅을 지배하기 위해 반려되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직 여러 세력으로 나눠진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선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기한 땅의 호라루와 전사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알맞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미기한 땅에서 틈새 땅으로 건너온 야만 전사들이었으며, 그곳에선 힘이야말로 곧 정이었기에 가장 강력한 전사 호라루는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Now I fight as Horalu. Warrior! 호라루는 갑옷을 거의 두르지 않았으며 투박하고 거대한 도끼를 무기로 삼았고, 들끓는 전의와 함께 틈새 땅의 남부를 약탈해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거북고기를 자양제로 삼던 미개한 땅의 풍습은 남부에 남았고, 그 풍습은 거북을 현재의 동물로 보던 녹스인들에게 미개하다고 꺼려졌습니다. 마리카는 틈새 땅 최강의 전사 호라루를 받아들여 반려되는 왕으로 삼았습니다. 호라루는 마리카에게 왕의 상징이 되는 거대한 도끼를 하사받았으며, 그의 들끓는 전의를 억누르고 왕의 품위를 지키게 하기 위해 그림자 종 세로시를 등에 업었습니다. 왕의 칭호를 얻은 호라루는 미기한 땅의 이름을 버렸으며 세 번째 엘드의 왕 고드프리가 되었습니다. Upon my name as Godfrey, the first Elden Lord. 세로시는 고드프리의 그림자가 되며 로데일의 재상이 되었고, 황금 사자는 황금의 일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황금의 반신, 규율을 품은 마리카와 그 축복을 받은 엘드의 왕 고드프리의 탄생과 함께 어디선가 신탁의 사자들이 나타나 황금의 거품으로 그들을 축복했고, 로데일엔 황금 나무의 영웅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초되는 붉은 황금과 교차소를 숭배하며 신살갓 사도들에게 섬기던 왕족 도가니의 데미갓들을 잃은 기사들은 두 손가락의 웅변에 넘어가 황금나무가 교차소를 대신할 것이라 믿었고, 마리카와 고드프리 왕을 따라 황금나무의 총력전에 함께했습니다. 그중 고드프리의 힘과 그 사상에 매료된 도가니 기사의 필두 오르도비스는 고드프리의 도끼를 본뜬 투구를 쓰고 도끼 기사들을 전쟁으로 이끌었으며, 또한 마리카가 이끄는 황금나무가 과거 레즘의 도읍처럼 될 것이라 믿은 또 하나의 필두 실루리아 역시 나무기사들을 이끌고 고드프리 왕을 따랐습니다. 황금나무를 반대한 교차소의 연합들, 붉은 태양을 섬기는 북쪽의 거인들과 영혼의 불꽃을 이어받은 지하의 녹스인들, 그리고 가장 거대한 위협 밤빛 눈과 태양의 연합, 모든 것이 황금나무의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싸울 강력한 왕과 영웅들, 그리고 엘든링의 축복을 얻은 황금나무의 연합은 지하의 영원한 도읍과 북쪽의 산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밤빛새의 운명된 죽음의 불꽃과 심지어 반쪽짜리 규율인 쌍조의 불꽃마저도 아직 어린 황금나무를 완전히 불태울 수 있었기에
태양연합의 처단은 그들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정복전쟁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실루리아를 필두로 도가니 기사들은 영원한 도읍을 침공했습니다. 그녀는 에인세르와 시프라강에 원류되는 로데일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두 영원한 도읍을 동시에 공략했으며 녹스인들은 용인병과 화신의 물방울 그리고 헬펜에서 이어받은 영혼의 불꽃을 사용하여 황금나무의 공세를 버텼습니다. 이와 동시에 마리카는 본격적으로 산령을 침공하기 위해 로르드 대승강장을 건설했습니다. 황금나무 연합은 산령에서 태고 쪽부터 거인들과 싸워오던 자미엘의 기사들과 만나 연합했으며 산령의 중간 지점에서 구별된 설원의 도읍 오르디나와 격돌했습니다. 황금나무의 연합은 거인 전쟁을 위한 전초기지 이엘로 아니스를 세웠고 그곳에서 광산을 짓고 단석을 캐내 영웅의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말리케스와 영웅들은 이 무기로 용인병들의 빈위를 뚫고 그들을 처단하며 오르디나에서 반빛눈의 여왕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마리카는 오르디나를 공략하기 위해 우선 붉은새의 불꽃, 멸망의 불꽃을 봉인하여 거인들의 지원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황금나무의 연합은 절벽의 벽에 치열 같은 길을 파내어 눈이 덮인 미지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거인들의 저항은 거셌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멸망의 불은 강력했습니다. 황금나무의 성직자 이라크는 영웅들을 지키기 위해 황금나무의 신앙을 잠시 버리고 악신의 불을 다뤄 그들에게 불의 수호를 내렸습니다. 마리카는 전세를 뒤바꾸기 위해 거인들을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키는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그녀는 불의 거인들을 섬기던 트롤들에게 황금검을 하사하여 회유했으며 이로 인해 헤오드릭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트롤들이 거인들을 배신하고 황금나무의 편에 서게 됩니다. 헤오드릭스는 말리케스를 돕기 위해 태양의 도읍 공략에 가세했으며 트롤의 배신과 말리케스의 활약으로 반빛눈의 여왕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게 운명된 죽음은 마리카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여왕의 패배와 함께 노크론과 녹스텔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하 깊은 곳에서 완전히 멸망했으며 태양의 도움 역시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는 황금나무에게 크게 기울어 거인들은 불가마의 정상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카는 정상 바로 앞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Hark, brave warriors. Hark, my lord Godfrey. We commend your deeds. Guidance hath delivered ye through each ordeal to the place ye stand. Put the giants to the sword and confine the flame atop the mount. Let a new epoch begin, an epoch glistening with life. Brandish the Elden Ring for the age of the Erdtree. 엘덴은 황금나무를 무구한 금의 성수로 수복하기 위해 엘든링에 각인된 저주를 풀어내고 모든 생명체를 그 규율에 묶어야만 했습니다. 엘든링을 품은 지 얼마 안 된 마리카는 아직 엘데의 진위를 몰랐으며 순전히 낙원이 탄생할 것이라 믿고 그 뜻을 따랐습니다. 산령의 최정상, 불가마까지 물러난 거인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위기 속에서 최초의 흉조의 저주를 받은 거인 미에로스가 만난 모습 없는 어머니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몸, 악신의 얼굴에 가시나무의 창을 찔러 넣어 붉은 태양을 모독했고 이와 함께 흘러나온 붉은 피는 붉은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뒤틀린 뱀의 형상을 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습 없는 어머니는 악신의 권능을 삼켜 불타는 피, 혈염의 외부신이 되었습니다. 피의 강 속에서 그녀의 몸을 짓고 모독의 벌레들이 탄생했으며 그것은 가짜 황금, 거대한 의지에 대한 모습 없는 어머니의 분노였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은 고드프리와 영혼들의 기억에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황금의 축복 아래 벌레들과 혈염을 뚫고 모습 없는 어머니를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마리카는 엘든링의 중심이 되는 핏빛 별의 규율을 로데일의 깊은 지하, 헬펜의 깊은 뿌리에 봉인하였고 그곳은 옛 신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습 없는 어머니가 내린 흉조의 저주 역시 엘든링 깊숙한 곳에 각인됐으며 이로 인해 마리카의 또 하나의 분신인 라다곤의 머리칼 역시 붉게 물들었습니다. 라다곤은 신의 상징인 황금의 머리칼을 잃으며 엘든링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존재가 되자 마음속 깊이 절망했습니다. 모습 없는 어머니마저 쓰러뜨리며 마리카는 태양연합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악신의 불을 끄기 위해 불가마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나 악신은 붉은 태양 그 자체였으며 하늘에 뜬 태양이 존재하는 한 멸망의 불을 완전히 끌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불꽃의 인도로 운명된 죽음이 다시 해방되거나 일식을 통해 태양이 강해지면 언제든 운명된 죽음의 새가 부활할 수 있었기에 마리카는 마지막으로 남은 불의 거인에게 각인의 저주를 내렸고 평생 가마의 누름돌을 지은 채로 불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지키며 불씨가 커질 때마다 그 몸으로 눌러 끄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혹한 형벌로 인해 거인의 팔다리는 아물지 않는 화상과 함께 썩어 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과거 하늘 위의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던 점성술사들처럼 황금나무에 가려진 하늘 위의 태양을 본 어느 성직자들은 누름돌에 날개가 눌려 날지 못하는 새를 보았으며 그 새의 불꽃, 멸망의 불꽃으로 황금나무가 불에 타는 대죄의 예언을 보았습니다. 태양연합과 밤빛눈의 여왕의 패배와 함께 살아남은 신의 살가사도들은 여왕의 성검을 수복하였고 거대한 의지의 추적을 피해 뿔뿔이 흩어져 틈새 땅의 구석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여왕의 복수와 운명된 죽음의 수복의 때가 오길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밤빛 새의 규율, 운명된 죽음을 얻은 마리카는 그것을 아주 영리한 형태로 봉인했습니다. 우선 엘든링에 각인된 그 규율을 완전히 떼어내기 위해 죽음의 룬의 형태로 만들었고 이를 자신의 그림자 종 말리케스 흑검에 부여하여 봉인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운명된 죽음의 힘을 잃은 여왕의 흑염은 색을 잃어 검고 하얀 불꽃이 되었고 말리케스 흑검은 신마저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규율이 깃든 말리케스의 눈동자는 검보랏빛 눈, 밤빛 눈이 되었으나 말리케스는 마리카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림자이므로 그를 통해 운명된 죽음의 힘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말리케스는 데미가들의 죽음이자 공포, 억지력이 되었으며 밤빛 눈의 여왕처럼 황금나무를 배신하는 자들은 오랫동안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Before Malachus, Malachus Black Blade. 그리고 운명된 죽음의 봉인과 함께 죽음 없는 황금의 축복과 찬란한 생명의 규율, 황금률이 탄생했습니다. 마리카는 태양전쟁을 승리하고 온 고드프리와 영웅들에게 황금나무의 은총을 직접 수여하며 황금률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마리카가 세운 황금나무의 시대는 불평등했으나 그 은혜는 실제했습니다. 그것은 물방울이 되어 틈새 땅 전역에 퍼졌으며 그렇게 짧았던 축복의 시대, 풍향과 함께 외부신들의 저주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